안녕하세요. 여행지기 태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농두동에 위치한 고양 서오릉에 왔습니다. 서오릉은 서쪽에 있는 다섯 가지 기능이라는 뜻으로 구리, 동구릉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선 왕실 왕릉구입니다. 자, 보시면 옆에서 저기 보시면 됩니다. 내표소 입구를 지나서 이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내 안내를 보시면 명릉과 익릉, 정릉, 홍릉, 창릉, 수경원, 순창원 대빈묘가 있는 곳이 서오릉입니다. 항상 그 왕릉을 갈 때만 있는 곳이죠. 딱 여기가 제실입니다. 제실. 여기는 수경원입니다. 여기는 수경원 다음으로 익릉입니다. 익릉. 익릉은 조선 19대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김씨의 릉입니다. 익릉 옆에는 이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창원이라고 합니다. 네, 순창원은 순회 세자와 공회빈, 순창원은 조선 13대 명종의 맏아들 순회 세자와 공희빈 윤씨의 원이다. 여기는 경릉이라고 합니다. 경릉은 추존된 덕종과 서해 황후 한씨의 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빈묘라고 합니다. 대빈묘는 조선 제19대 임금인 숙종의 후궁을 거쳐 왕비가 되었다 폐된 희빈 장씨의 묘이라고 합니다. 감상해 보세요. 대빈묘를 보고 창릉 쪽으로 가는 또 길입니다. 여기서 왼쪽 대빈묘를 보고 올라오면 경내 안내 표지판인데요. 왼쪽으로 하면 홍릉이고요. 여기 보면 산책로 정보에 길이 씨어나무길 1.92km, 소요시간 40분, 소나무길 1.08km, 소요시간 20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홍릉입니다. 홍릉 영조비 정성왕후란인데요. 홍릉은 조선 21대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창릉입니다. 예종과 안순왕후 창릉은 조선 8대 예종과 두 번째 왕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으로 서오릉의 영역 안에서 왕릉의 형식으로 처음 조성된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향로 제향시 향과 충문을 두고 가는 길이라고 오른쪽 오로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 오로라고 합니다. 오로는 재앙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이라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우리는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또 많습니다. 옆에 보면 소나무
길로 걸어가 봅니다. 창릉에서 바라본 또 홍산문을 지나서 들어온 길입니다. 창릉입니다. 창릉을 보고 이제 숲길 안내에 따라서 이 숲길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약 한 40분 정도 수영이 됐다고 합니다.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왼쪽 편에는 창릉이 이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산책길 위치 안내인데요. 여기 보면은 서나무길 창릉에서 1, 다음 2로 이제 넘어갑니다. 서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 보이는 게 서나무랍니다. 여기는 서오릉 역사문화관입니다. 운영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이 6월이니까 아 5월이죠. 5월이니까 9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분포도입니다. 그 서울과 수도권. 역사문화